정답은 B입니다. 감기가 조금 나아졌어요 라는 표현이죠.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小心感冒啊. 자, 이 문장에서는 감기가 조금 좋아졌어요 라고 할 때는 感冒好一点了 라고 해서 약간 더 나아졌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. 感冒好一点了 라고 하는데요,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들리는 표현 중에 有点好了 이런 표현이 있어요. 그러면 한국어대로 읽으면 조금 좋아졌어요. 왜냐하면 문장 끝에 러자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냥 한국식으로 나열하면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면 요디알하올러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아주 어색한 표현입니다.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쓰시면 안 되겠고요. 상태나 형편이 더 나아졌다, 이전보다 좋아졌다라고 할 때는 하오이디알러 라고 표현해줘야 좋습니다. 형용사 하오의 뒤에 수량사 이디알 또는 이는 생략 가능하죠. 이디알 이디알을 넣으면 정도나 상태가 약간 조금이라는 뜻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. 그 뒤에 나오는 러는 이런 상태가 변했거나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어기조사입니다. 그래서 감기가 조금 좋아졌어요, 감기가 좀 나았어요 라고 할 때는 감冒好一点了 라고 씁니다.